안녕하세요. 아이치 타이완 팬 여러분. 저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 예쁜 누나 윤진아 역을 맡은 손예진입니다. 저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 서준 역을 맡은 정혜인입니다. 저희가 식당에서 처음 만났죠. 네네. 첫 인상은 자생겼다. 와, 잘생겼다. 그리고 생각보다 더 동안이구나. 이렇게 생각했어요. 저는 그 누나가 예쁜 거는 알고 있었는데, 왜냐면 그동안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많이 봐왔으니까 알고 있었는데, 저는 실물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시선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조금 처음 봤을 때 조금 그랬었어요. 너무 잘 보고 있던데. 그래서 그날 술만 많이 먹었던 술 많이 먹었죠, 그날 제가. 소맥을. 네,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지금 이 순간에 정혜인이란 배우가 갖고 있는 모습이 준이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하게, 감사하게 찍고 있어요. 그 문자 저장하고 있어요. 내가 뭐라고 했지? 저한테 너는 준이 그 자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 문자가 혹시 지워질까봐 캡처해가지고 갖고 있어요. 그때 이제 저희가 자작나무 숲에서 굉장히 눈이 많이 올 때였는데, 그 준이가 진아를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보호를 해줬어요. 티저에 써였거든요. 근데 그게 너무 웃기고 재밌게 생동감 있게 나와서 그때 정말 그때 누나가 참 그 활동적인 걸 되게 잘해요. 그날 그 설원에서의 제가 좀 불안했는데 저를 되게 든든하게 제가 지켜준 걸로. 네. 수많은 대만의 남성 팬분들이 은예진 씨한테 밥을 사고 싶다고. 아, 저를 사주신다고요? 네. 언제든지요. 난 저보고 사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. 아유, 언젠가 정말 꼭 가서 팬분들 만나고 싶어요. 네, 기회가 된다면. 팬미팅으로 처음 대만이라는 곳을 갔는데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. 맛있는 것도 많았고, 그래서 다 먹는 얘기. 팬들인데 팬들 만나고. 네. 맛있었어요. 그 드라마가 잘 돼서 누나도 저도 대만에 가서 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꼭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맛있는 음식도 먹고 거기 그 샤오릉바오가 맛있었습니다. 시대를 불문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우리 누구에게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.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드라마를 보시면 진짜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. 많이 많이 사랑하시고 또 저희 드라마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아이치 타이완 시청자 여러분, 저희가 함께 밥 사드려도 될까요?